만나면 좋은 친구 MBC. 1분 1초도 아끼던 시간 관리의 대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일하게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할애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휴식 시간이래요. 무려 하루에 5시간이나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걸 생각해내려면 숨 돌릴 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곧 5월입니다. 바쁘게 걷던 호흡을 잠시만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한 곳을 지켜온 오래된 가게를 살펴보면요. 그 가게만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지켜온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그 가게만의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충북 영동에 가면요. 3대에 걸쳐서 자리를 지켜온 신발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신발 백화점. 이곳에 오면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신발이 한가득인데요. 사연 많은 오래된 가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큰 간판만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이곳. 선선 가벼운 거. 안 틀어진다. 네, 네, 네. 치수 다 붙어 있어요. 드릴게요. 가게 안 주인을 기다리며 빼곡하게 자리 잡은 신발들.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를 이 많은 신발들을 챙기는 분이 있습니다. 할아버님 때부터 아버님에 이어 저까지 3대에 걸쳐서 신발 장사를 하고 있는 3대 박준희라고 하고요. 70년 된 전통의 가게입니다. 요게 긴 거고 요게 반장하고. 아니요, 이게 길은 거. 예. 이게 부드러워요, 사장님. 아버지도 잘 알아요. 저 아들 여기 할아버지도 왔는데. 저 한 20대부터 왔으니까. 고무 신발이 나오면서부터 자리를 지킨 신발 가게는 시장의 터줏대감이자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취급하는 품목은 바뀌었지만 인테리어는 예전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아버님이 40년 전에 목수를 사셔갖고 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만드셨던 틀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아버님은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밥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정도로 지역 사정에 밝고 손님에 대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판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에 재미를 더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할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어떤 분이셨어요? 엄하셨어요. 굉장히 엄하셨는데 동네 분들이나 손님들에게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그리고 섬세하셨고 밝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셨습니다. 새 신발을 사러 온 손님에게 헌신을 기워주며 돌려보내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철학은 이제 아들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무가 합성 고무가 아니라 생고무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생고무 종류는 깃거나 붙이는데 용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성 고무가 대세이기 때문에 합성 고무는 질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수선이 가능한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봐서 좀 연세가 지긋하시고
좀 아시는 분 경우는 더더 해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왕 산 신발, 우리 집에서 산 신발 오래 신어서 편하게 신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처럼 넉넉치 않았던 과거에는 생활이 어려워 고무 신발도 덜어 수선해 신었다고 하죠. 제 어렸을 때 꿈이요, 이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나 아버님은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당신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랬거든요. 혼자서 객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객지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결핍이었습니다.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국회에서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하나의 스태프에 가까운 인사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가족들이나 아버님이 반대하고 그러시진 않아요? 처음엔 많이 반대하셨죠. 왜 서울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려오려고 하느냐, 계속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만류가 많았었지만, 나름대로 제 소신이라면 소신일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좌관 생활은 보람은 있었지만 만족을 주진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박준희 사장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3, 4년은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종류라든가, 그리고 손님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적합한 신발을 찾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에 있고 원하는 거, 맞는 거, 그리고 좋은 거를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가게. 이곳에서 그는 더 활기를 띱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일 것 같아요? 되게 큰 것 같은데 몇이에요 이게? 이게 310 운동화입니다. 310이요? 예. 근데 이런 거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밝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슬리퍼도 여관에서 큰 게 나오지 않는데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물건들을 찾아서 열심히 구하고 찾아보고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발 소매상에서 벗어나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신발을 판매하는 이곳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매장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1969년부터 시작한 할아버지의 역사도 함께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력 중에 하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개척할 부분이 큰데, 저는 판매 쪽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 가게의 역사라든가 우리 가게의 이야기들을 조금 좀 온라인에서 퍼뜨리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데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손님도 가게도 대를 잇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애환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을 지금은 박준희 씨가 키워가고 있는데요. 손님의 취향에 맞는 신발을 찾아주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이제는 박준희 씨입니다. 신발을 사고 파는 것이 단순하게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입니다. 사람 냄새나는 그곳에 가면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정겨운 이곳이 100년 동안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화창한 날씨가 무색하게 어딘가 슬퍼 보이는 이 남자. 피디님, 저 요새 너무 기운도 없고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랑 이별을 해서 아 오늘 주제 또 뭐죠? 오늘의 주제는 네. 힐링입니다. 맨날 저 불러다 놓고 이거 하이라이트 좀 틀어줘봐요. 이영우 리포터 네. 출발! 갑니다! 아! 지영웅의 순한 시대 이러니 못 믿을 수밖에요. 이게 휴식이요? 힐링이 될지 킬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시죠. 네, 렛츠고 합시다. 혹시 하는 마음이 역시가 될지 반전이 숨어 있을지 힐링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힐링 장소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연 이곳에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만나봐야겠죠? 아니, 제가 요새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녀도 떠나가고. 아니, 저희 PD 선생님께서 이거 힐링을 시켜준다고 믿을 수가 없어. PD님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이것은 아열대관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항상 개방을 해서 멀리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저기 동남아까지 안 가셔도 이곳에서 힐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가고 있는 그런 장소랍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 조건을 갖춘 유리 온실 속에서 갖가지 열대 식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팀장님 이거 바나나! 대표적인 열대 과일 바나나. 이거 진짜 맞죠?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아니 여기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진짜 태어나서 진짜로 이 바나나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네. 본 게 처음이거든요. 최근 기후변화 이슈에 맞춰서 네. 저희가 이 아열대관을 운영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재배하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와 심지어 얼마나 잘 익었는지 저기 보면 껍데기가 살짝 벌어져 있네. 아니 이거 바나나 그럼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바나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하나 따드릴까요? 하나 따드릴까요? 하나 따도 돼요? 저도 못 먹어봤지만 눈으로 담아서 네. 네, 그냥 힐링하는 그냥 힐링하는 악불사 팀장님 낚시에 걸렸네요.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됐죠. 나 또 이상한 거 봤어. 소름 돋았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저희 내가 아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라봉입니다. 원주에서 만나는 제주 특산물 한라봉. 아 잠깐 이게 강원도 아니네 여기 오늘. 제주도 특집이네. 아니 이게 뭐 한두 개가 열린 것도 아니고 진짜 나무에 진짜 풍년이네요. 그냥 오시는 것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뭐 먹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라봉이 제가 봤을 때 이름이 안 맞네. 왜요? 네? 원주에 오면은 이게 한라봉이 아니라 치약봉? 치약봉? 치약봉. 비로봉? 아, 비로봉. 아, 자 여러분 게시판에 치약봉 대 비로봉 마음에 드는 걸 올려주세요. 네, 마음속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나나, 한라봉을 비롯해 금귤, 파파야, 오렌지 등. 싱그러운 열대과일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아열대관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생명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부터 생동감 넘치는 생명정원. 이곳에는 야생화, 허브식물, 다육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육이 화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육이 친구들이 꼭 힐링에 뭐 좋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일단 번식도 잘 되고 또 초보 식물을 잘 못 키우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계절에 마다 색깔도 바뀌는 변화도 볼 수 있고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우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만능이네요. 반려식물로 사랑받고 있는 개성만점 다육이. 오늘 체험할 아이는 염좌라는 아이예요. 염좌. 염좌? 네, 염좌. 염좌면 네, 좀 아프네요. 아픈 친구인가요? 여자친구랑 이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염좌 있는 친구로 네네. 우리 염좌 친구. 자, 그럼 화분을 꾸며볼까요? 먼저 마사와 펄라이트, 배양토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다육이 식물이란 이름이 자기 잎이나 줄기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아이거든요. 크게만 심으면 조금 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사와 펄라이트를 섞어서 심어줄 거예요.
다육이 맞춤 혼합토가 완성되면 화분 구멍에 망사를 깔고 큰 알갱이에 마사토를 채워줍니다. 마사는 처음에 진흙 성분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척을 해서 사실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막간 꿀팁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알갱이의 마사토 위에 미리 섞어둔 흙을 3분의 2 정도 채워주고 다육이를 심어준 다음 배합한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도 사실 힐링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갱이가 작은 마사토를 올려주면 예쁜 다육이 화분 완성. 정성껏 만들었으니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있어 보이는데? 자, 이거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이 롤이라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게임 안에서 이 약간 어머니라고 불려요. 치유 마법을 해주는 힐러거든요.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아름다운 꽃, 향긋한 열매, 이 푸릇푸릇한 식물 등과 함께 힐링 어떠세요? 힐링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한 자연생태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힐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주에 이런 보물 같은 곳이 숨겨져 있는지 미처 몰랐거든요.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들어오는 길에 특별한 손님들이 맞이해 주긴 하더라고요. 막 오리들이 깨깨깨깨 하면서 맞이해 주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13가지 정도의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물 친구들 위주로만 여기? 아니요. 곤충 표본을 전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곤충 표본을 감상하면서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도 증대하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면 살아있는 곤충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 먼저 살아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먹이를 주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먹이를 주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 친구들도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원래 먹으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맛있는 먹이를 들고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첫 번째 먹방 주인공은 귀요미 기니피그. 너 머리 스타일이 아주 헤어스타일이 좋구나. 미용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제부터 본격 먹방 타임. 작고 소중한 앵무새의 손바닥 만찬에 이어 염소, 양까지 두루두루 챙겨주는데요. 우와, 우와, 예. 오, 너무 큰데요?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면은 다 큰 게 아니라서. 뭘 보고 이렇게 겁을 먹은 걸까요? 까꿍, 안녕하세요. 저는 타순이에요. 저는 타요예요. 쪼긴 해도 심성은 착한 타조 친구들. 먹이주기 체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예, 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타요! 타요! 자, 타순이도 푸드파이터 모드로 사료를 부시기 시작하는 타요. 반은 먹고 반은 흘리고 느슨한 먹방계에 긴장감을 주는데요. 그런데 타요야, 너 밥 먹다가 목에 다 먹겠다. 우리 친구들이 과격하게 먹어가지고 사료가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어느새 등장한 바로 옆집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와서 요렇게 그러니까 청소를 해줄 겸 콩고물이라고 하죠. 여기도 뭐 다양한 동물들이 많네요. 구석구석 즐거움이 가득한 자연 생태원. 토끼, 캥거루쥐, 고슴도치, 메추리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이런 생태원을 조성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시민분들한테 곤충을 여러 곤충들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동물농장식으로 돼버렸어요. 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이 생태원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앞으로 뭐 특별한 뭐 계획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원주 시민분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데 리포터분께서는 오늘 힐링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힐링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셨습니까? 아니 조금 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진짜 오늘은 제가 사실 피디님을 많이 의심했어요.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저분.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피디님 고맙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싱그러운 열대과일과 푸릇푸릇한 식물,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기다리는 작지만 알찬 힐링 공간에서 휴식도 하고 추억도 쌓고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강원 365가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제 여자친구나 다시 생기게 해주시오. 자, 이번엔 강원 영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무언가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땀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꿈을 위해서 달리는 자동차 판매원 백진호 씨의 이야기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또 이제 제가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강원도에서 자동차 5천 대를 판매한 세일즈왕이 탄생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주인공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가 들려주는 꿈이 있는 세일즈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자동차를 31년간 열심히 팔아온, 그래서 5천 대 판매를 돌파한 세일즈맨 백진호입니다. 기름 넣는 거는 이렇게 뭐를 옛날처럼 당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고객 상담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고성부터 부산까지 해파랑 길을 꾸준히 걸어왔는데요. 이런 근성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도 없었겠죠. 자동차가 출고가 잘 안 돼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해놓은 날도 다가오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전에 사셨던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들 차 한 대 필요한데 상담 좀 하자 그래서 저도 5천 대 빨리 팔아야 되고 빨리 오라 그래서 한 시간 만에 5천 대를 채웠는데, 그 출고증을 끊는 순간 눈앞이 진짜 깜깜해졌었어요. 그리고 5천 대 팔고 그동안 제일 고생한 아내에게 제가 포상금을 전달해 주는 순간 식탁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흐느끼면서 제가 나왔죠. 가장 중요한 세일즈 키포인트는 저만이 갖고 있는 운전이 미숙한 분들에게 도로 연수를 해드린다는 거.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들도 차 팔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 방법이나 주행 방법을 연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단골 고객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그러하듯 백 대표 역시 그리 평탄한 인생길만 걸어온 건 아닌데요. 그때마다 마음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독서였습니다. 그래, 처음에 제가 50대는 해 여름에, 그때는 차를 6년에 1000대씩 팔았기 때문에 책을 6년에 1000권을 읽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차를 한 대 파는 것보다 책을 한 권 읽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평소에 책도 안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책을 가리지 않고 인문 고전부터 철학, 심리학, 자기개발, 예체능 골고루 보다가 보니까 지금 읽는 책이 다음 읽을 책을 선정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1년에 100여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안과에 1년에 1, 2번씩 가는 거예요. 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안 읽으면 되는데. 제일 많이 읽었을 때는 150권 이상도 읽었었어요. 그리고 책에다가 밑줄을 치고 중요 부위에 별표를 치고 그걸 독서 노트에 옮기고, 지금 왜 책을 읽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서는 저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가는 길을 알려주고, 길을 잊어버렸을 때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지만 책을 읽으면서 방향도 잡고, 실패했을 때 위로도 받고, 또 한 권 두 권 읽으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저희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사람이었어요. 환경도 안 좋고 노력해도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도로 연수를 하면서 바퀴가 다리 난간대에 걸려서 뒤집힐 뻔한 적도 있고, 예전에는 오토매틱이 아니고 수동을 샀었잖아요. 고속도로 연수를 하다가 기아 변속을 잘못해서 차가 멈출 뻔한 분들도 있고, 그럴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많이 울었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남들하고 차별화됐다는 세일즈 방법이었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세일즈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판매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업생활 8년 만에 IMF가 오고 자동차 회사에서 대리점을 모집할 때 손은 제일 먼저 들어서 오픈하고 싶었는데 경제력이 없었잖아요. 그때 여러 지인 가족분들 다 손 벌려서 대리점을 오픈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 그건 잘 될 거야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미쳤구나 하는 것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직업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3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집에 일주일간 격리됐었는데, 일주일 격리돼 있는 동안 태블릿 PC와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6대를 팔았어요.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이.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시골 말로 죽도록 진짜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더 했는가를 질문을 던져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5천대 돈 많이 벌었겠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저는 한 대 한 대가 한 대 한 대가 모여서 5천대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5천대 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5천대를 팔면서 매일매일 대수를 쉬었다는 거예요. 5천대의 끝은 끝이 아니라, 겨울은 계절의 끝이 아니라 봄이 오기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5천대는 끝이 아니고 6천대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6천대 파는 날을 잡고 또 달려가야지.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가 입사 때부터 30년 넘게 적어온 매일매일의 치열한 기록인데요. 바로 이 삶의 기록들이 모여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이란, 제가 예전에 고도원 작가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나 어떤 꿈을 설정했을 때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꿈 넘어 꿈, 꿈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 꿈을 설정해놓은 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일즈와 도보 여행과 독서를 융합해서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다면 글도 좋은 글 써볼 욕심도 있고, 그런 욕심이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시련은 있었으나 다 그 시기에 이루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이를 먹어가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실현된 나를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꿈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생생한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믿는 백진호 대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 경상북도 영주시. 밭이 나오는 걸 보니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청년 농부? 접근대와 치커리, 고추 농사에 토마토까지 모두 두 사람이 손수 기른 채소들인데요. 이 둘이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의 일터. 농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인데요.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희는 영주에서 카페 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엄정사랑 동생 정하나입니다.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이었네요. 한마디로 본업은 사장님, 부업이 농사라는 말씀. 그런데 이렇게 영주같이 작은 지역에서도 와인바 운영이 되나요? 와인 자체가 영주에서 많이 소유되지 않고 찾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인을 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랑 동생이랑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카페 겸 와인바에서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조금 놀랐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시작한 이곳은 금세 영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 인기 비결에 한몫한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 그럼 우리도 초보자를 위한 와인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보통은 에일 맥주처럼 약간 달달한 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인이 모스카토인데 모스카토 포도 품종이라고 있어요. 그 품종의 와인을 이제 추천을 받으시거나 마시면 조금 달달하고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 그게 조금 달달하다고 느끼시면은 약간 미디엄 스윗, 세미 스윗 정도의 그런 와인들을 추천받으시거나 찾으시면은 아마 입에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와인을 추천하려면 파는 사람도 그 맛을 알고 있어야겠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 모두가 찬성해야 그 와인을 들여온다네요. 자, 와인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먹는 안주를 빼놓을 수 없죠. 요리 담당 동생 정하나 씨가 추천하는 와인 안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에는 보통 과일이나 치즈류들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희 과일도 또 지역의 과일들을 다양하게 제철 과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우 차돌박이 떡볶이는 또 지역의 한우를 이용해서 매콤한 떡볶이는 동양적인 맛, 그리고 우리 와인은 서양적인 맛, 동서양의 조합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주에도 로컬 재료를 넣었듯이 두 자매의 영주 사랑은 대단한데요. 이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로컬 감성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키운 유기농 케일과 영주 사과로 만든 케일 사과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영주에서 생산된 12곡으로 만든 미숫가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산 자락의 자연 환경 속에서 유기농법으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골 감성의 가게인 것도 아니죠. 인테리어는 물론 서비스까지 고품격이라고요. 사과나 시트러스, 꽃향이 좀 날 수 있어요. 이게 라벨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벤트용이나 선물용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뒤집으면 작은 꽃다발 느낌. 가까운 마트에서 와인을 살 때와는 분명 다른 서비스. 맛부터 디자인까지 손님 맞춤형으로 추천을 주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좋고 와인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와인 먹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먹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와인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는 않는데 와서 먹어보고 설명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이런 가게가 생겨서 좋겠지만 사실 사장님은
한창 즐기고 싶은 게 많은 청춘의 나이잖아요. 도시의 화려한 낮과 밤이 그립진 않을까요? 저는 워낙 이제 적응도 잘 하고 뭐 운동이나 뭐 많이 공부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영주 생활이. 지역에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우정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증은 또 지역에 있는 언니 동생들과 많이 모임도 하고 만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영주의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두 자매. 소도시들이 지금 많이 축소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남아주고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보기도 좋고 많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이제 상가 사장님들이나 주변 다른 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정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그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좋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영주가 참 제격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요즘 와인과 사랑에 빠진 이 자매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살리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영주에서의 행복한 삶이 쭉 이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 바로 초록식물입니다. 나무와 꽃, 풀과 이끼로 실내를 꾸민 플랜테리어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식물로 가득한 카페에서 힐링해보고 반려식물로 각광받는 이끼로 집안을 촉촉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초록이 선물해주는 힐링 충만한 일상 속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활짝 핀 봄꽃들이 두 팔 벌려 반깁니다.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지죠. 와, 봄이다. 아,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저기 활짝 꽃들이 피었는데요. 바라만 봐도 좋은 이 봄을 집으로 데려올 순 없을까요? 그래서 이 싱그러움을 가득 담은 공간에도 찾아가고 집으로 데려오는 방법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먼저 다양한 식물로 공간을 채운 플랜테리어 카페를 찾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싱그러움이 넘칩니다. 와, 여기 카페 맞아요? 이 초록초록한 식물들 너무 예쁘다. 하얀 바탕에 초록빛 식물이 어울린 공간. 눈이 먼저 정화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데요. 계속 시선이 머물게 되는 식물을 배경으로 감성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 사진도 찍으시고 강아지랑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워낙 여기저기 다양한 카페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직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좀 나무나 이런 초록초록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강아지 동반도 되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그런 자연에서 주는 안정감? 그런 걸 좀 이 카페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곳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야외 정원이었습니다. 작은 식물원 같았는데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허브부터 귤나무까지 다양한 식물이 있는 공간입니다. 와, 저만의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찾았네요, 제 아지트. 봄 햇살이 내리쬐고 식물들이 저를 감싸고 마치 도심 속에 저만을 위한 비밀 정원 같은데요.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맛있는 차와 디저트를 맛봅니다. 저만의 힐링 타임을 만끽하는 시간이죠. 가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봄이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식물들 사이에서 맛있는 커피까지 먹고 나니까 제 피부도 촉촉해지고 기분까지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푸릇푸릇한 이 기후들 집안으로 옮겨보기 위해 플랜트샵을 찾았습니다. 이 많은 식물들 가운데 과연 내가 키울 수 있는 식물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봄이 찾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식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요. 어떤 식물을 좀 키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빛에 나눠지는데요. 빛이 많은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핑크 아황로나 올리브 나무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빛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필레아 베페나 아스파라거스 종류가 좋습니다. 근데 저도 봄을 맞아서 제 손으로 예쁜 식물 화분을 키워보는 게 소망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 손에만 들어오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식물은 종류도 많고 키우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건지 그리고 내 취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식물을 선택할 땐 마냥 예뻐서가 아니라 내 환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건 이끼 아닌가요? 요즘 플랜테리어가 계속 확장하면서 이끼를 이용한 방법도 주목받고 있답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끼는 사실 습하고 음지에 살고 이런 이미지가 강한 친구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끼를 조금 더럽다, 뭐 물때랑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끼는 우린 지구 최초의 육상 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끼가 없는, 살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다라는 이끼가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이끼는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이끼가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지 새삼 알았는데요. 이끼를 이용해 멋진 화분을 만들고 수분을 충전하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우와! 여기 있는 건 식물을 품고 있는 이끼네요? 이거는 1분식 분재 코케다마라는 건데요. 이제 이끼로 식물을 감싸서 키우는 방식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데이 클래스로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코케다마는 이끼볼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배양토에 물을 넣어 흙이 잘 엉겨붙도록 섞어줍니다. 키우고 싶은 식물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 흙을 털어낸 다음 다시 그 자리에 배양토를 둥글게 붙여주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다음은 뭐예요? 이제 이 흙을 빠지지 않게, 이 흙이 빠지지 않게 이끼로 감싸줄 거예요. 이 이끼는 털 깃털 이끼라고 이제 판으로 이렇게 번식하는 친구인데요. 여기다가 얘를 놓고 올려놓고 네, 이렇게 한번 싸줄 거예요. 지금 깃털 이끼가 조금 크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담요 덮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꾹꾹 눌러서 이끼를 흙이랑 같이 붙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끼와 흙 사이에 틈이 없도록 최대한 꾹꾹 눌러서 둥글게 만드는데요. 모양이 유지되도록 낚싯줄로 감아서 완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두면 이끼볼 완성이죠? 맞습니다. 아, 너무 초록초록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흙을 만지고 이끼를 만지고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힐링이고 사랑스러운 제 자식인 것 같아요.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네, 집에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대야 같은데 물을 받아 놓으시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물을 빼시고 이런 받침대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끼는 분무를 조금 자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끼가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식물한테 영향이 가진 않을까요? 오히려 통풍이 잘 돼서 이제 얘네들이 숨쉬기가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무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끼만으로도 작은 화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도시락처럼 생긴 통에 작은 이끼와 모래 자갈들을 넣어 손쉽게 완성합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키우는데 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실내 수분 유지도 탁월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플랜테리어 카페도 가보고 플랜트샵에서 나만의 이끼볼도 만들어 봤는데요. 찾아가서 봐도 좋고 집에 데려와도 너무너무 힐링이 됩니다. 올봄엔 푸르른 생기와 에너지 마음껏 느껴보세요. 초록초록. 반복되는 일상에 한 줄기 초록빛이 더해지면 생기가 돌고 윤기가 피어납니다. 올봄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이끼 한 포기로 촉촉한 시간 만들어보세요. 그래요. 요즘엔 식집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나무와 꽃, 또 풀과 이끼로 공간을 채운 플랜테리어는요. 작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또 생동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봄에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식물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